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김일 선수가 나와서 박치기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무너뜨리면 그날은 흑백 TV 앞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누구 머리가 센가 박치기를 해가면서 김일 선수를 흉내내고 또 우상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 기억에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지만 늘 저의 가슴속의 영웅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흉내냈던 또 하나의 스포츠 스타가 그 시절에 있었는데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프로건투의 역사의 세계적인 사람이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이런 유명한 명언도 남긴 무하마드 알리. 근데 제 기억에 1974년도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알리가 경기를 했는데 모든 전문가들의 도박사들의 예상은 조지 포먼이 이 경기를 이길 거다. 왜냐하면 포먼은 그 당시 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를 거의 2회 이전에 다 KO로 제압을 했습니다. 반면에 알리는 32살의 나이에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은퇴를 곧 해야만 될것 같은 그런 시점의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지 포먼이 무하마드 알리를 계속 두들겨 패고 알리는 그 매를 맞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링에서 허우적거리는 경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8회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지 포먼이 거의 2회를 넘겨본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8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뛰어본 적이 없던 포먼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펀치가 눈에 띄게 무뎌지는 그때 코너에서 계속 매만 맞고 있던 알리가 3초 만에 5번의 주먹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 3초의 5번의 주먹으로 조지 포먼을 KO시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칙칙칙칙 이거를 흉내내며 마치 내가 알리가 된 양, 그 한순간에 상대를 제압했던 그 뜨거운 함성과 열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거를 뒤엎는 이 한판승. 알리는 어떻게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힘으로는 포먼을 이길 수 없으니까 지치기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일부러 로프에 기대어서 상대의 펀치를 로프와 함께 받아들이며 최대한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그 한순간이 오니까 딱 3초 만에 그동안의 열세를 완전히 뒤집는 뒤집기 한판승. 이거를 처음부터 의도하고 자기의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통계, 확률, 이런 것들이 거의 정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통계학상 나오는 것을 신처럼 믿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런 확률과 통계의 소식들은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은 가을이 되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올해 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3차, 4차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예견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경제, 교육, 스포츠, 모든 문화는 거의 다 지금 올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고 예상하고 통계하는 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상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한쪽에서 예상을 빗나가는 한판 뒤집기 역전승이 존재합니다. 알리의 경기처럼.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역전승, 한판 뒤집기 승이 가장 많이 소개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얘기 가운데 오늘의 얘기도 그런 부류의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에겐 절대 강자로 여겨지던 라반을 통쾌하게 이기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절대 열세인 야곱이 강자였던 라반을 이길 수 있었을까? 조지 포먼과 알리의 경기만큼이나 재미있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졸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사랑을 위해서 다시 한번 7년의 종살이를 자처하고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밖으로는 외삼촌이 자기를 조카로 인정하지 않고 종 취급하면서 거의 노예 수준으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욕감,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꼈고, 안으로 들어가면 두 아내 사이에 사랑과 전쟁 한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야곱은 안과 밖에서 점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쳐가고 7년의 종살이가 끝나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열지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거의 종살이가 끝날 때쯤 야곱이 결심을 하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충격을 받습니다. 야곱을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 이 하란 땅에 어떤 일꾼도 야곱처럼 성실하고 일자라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이 늘었고 자기는 부와 모든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가면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성장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어떡하든지 야곱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과를 합니다. 내가 지난 14년 동안은 자네에게 미안했네. 그러나 이제 약속된 그 종살이 다 끝났으니 자네는 내 사위 아닌가? 자네 이 빈털터리로 그 대식구를 데리고 고향에 가서 뭐하고 살 건가? 그래도 돈이나 모으고 자녀들 키울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부터는 자네가 일하는 만큼 내가 월급을 줄 테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일하고 돈 좀 더 벌어 그리고 가네, 가세. 그 야곱이 그 말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원하나? 내가 자네가 원하는 만큼 임금을 쳐줄 테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일하게나. 이때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해 주시니 그러면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장인어른이 많은 가축들을 지금 키우시는데, 특히 양과 염소를 많이 키우시는데, 그 중에 검은 점이 있거나 이렇게 얼룩 줄이 있는 그런 가축들은 숫자를 세어 보시고, 앞으로 새끼가 태어날 때 점이나 얼룩 무늬가 있는 그런 가축들은 저에게 주는 걸로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월급을 제가 그걸로 받겠습니다. 이 야곱의 뜻밖의 제안에 라반은 환한 미소를 띠으며, 그게 전부인가? 예, 전부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자네의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네.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짓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보면 양은 흰색이 우성이고 염소는 검은색이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은 아주 소수의 열성 유전자만 가진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흰색의 양들끼리 교배를 했는데 점박이나 얼룩 무늬가 나올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라반은 야곱이 제안한 것이 자기에게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삼촌이 정말 그 악덕 업주였는지, 기존에 있는 얼룩 무늬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시켜서 한 3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그 얼룩과 색깔이 다른 양과 염소를 다저한 3일 정도 멀리 갖다 놓습니다.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교미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순수한 검은색의 염소와 흰색의 양만 놓고, 자, 지금부터 태어나는 새끼들 가운데 색깔이 다른 게 있으면 자네가 다 가져도 되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지금 이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갈까? 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야곱 이때 어떤 꾀를 내냐? 야곱은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관찰력도 있고, 같은 일을 해도 그냥 일하지 않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장인의 가축들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관찰을 하면서 그 동물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양들이 교배를 할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 교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이 교배를 할 때는 물을 먹으러 와서 물을 먹을 때 교배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관찰하고서는 야곱이 어느 날 나무를 주워와서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면 나무에 이렇게 점들이나 뭐 나무에 이렇게 얼룩얼룩한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양들이 물을 먹는 물통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늘 세워놓는 게 아니라 튼튼하고 건강하고 새끼 많이 낳을 것 같은 그런 종자들이 올 때만 세워놓고, 비실비실하고 뭐병 들고 별볼일 없는 양들 앞에는 그걸 안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서 교미를 하면 색깔이 다른 새끼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야곱이 왜 물을 마시는 부근에 나무 막대를 뒀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그 나무 껍질을 벗겨냈다라는 것은 그 나무에서 강한 냄새가 짐승들의 후각을 통해서 그 발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래서 교미를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후각적인 효과 때문에 나무 껍질을 벗겼다. 뭐 이런 연구 논문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시각적인 잔상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좀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조금 근거가 조금 되는 건 여러분 젖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젖이 더 많이 나오고 뭐 질이 좋아지는 그런 과학적인 거 들어보셨죠? 양계장에다가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낮인 줄 알고 알들을 더 많이 낳는다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잔상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야곱이 기대했다. 근데 사실 이게 과학적인 무슨 데이터라든지 이런 건그 시대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야곱이 아, 이 양들이 교미를 할때 풀을 먹을 때보다는 물을 먹을 때 많이 하더라라는 그런 관찰력과 함께 어떻게든지 뭔가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열정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모험이죠, 모험.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불확실한 모험을 시작한 야곱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흰 양끼리 교미를 시켰는데 태어나는 건줄 있고 점 있는 양들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감시하는 삼촌 라반 앞에서 새끼가 태어날 때 삼촌도 와서 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마다 좋은 새끼는 다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이거 야곱게 되는 거예요. 삼촌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방적으로 삼촌이 계약 조건을 바꿉니다. 야, 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다 뺏길 것 같으니 그거 안 돼. 점 있는 것만 해.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가는 걸로. 줄 있는 건안 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계약 조건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바꿨는데 그때부터는 줄 있는 건안 태어나고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삼촌이 또 열받아가지고 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점 있는 거 말고 줄 있는 것만 네가 가져가는 걸로 하고 점 있는 건내 걸로 하자. 그리고 자기가 또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꿉니다. 무려 10번을 바꿔요, 삼촌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들이밀어도 결과는 야곱이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6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42절, 43절에 보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봉급 생활한 지 6년 만에 자기 삼촌이 평생 일구어 놓은 부를 맞먹는 부자가 됐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을 매일같이 감시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리고 야곱에게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야곱은 월급 받은 지 6년 만에 삼촌을 능가하는 부를 축적합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은 야곱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야곱이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절대 불리한 상황을 야곱이 한판 뒤집기 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야곱이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야곱을 통해 들어봐야 돼. 야곱 스스로가 너 도대체 그때 비결이 뭐였느냐? 훗날 야곱이 그때 비결을 고백하죠.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당시 인맥, 상황, 조건, 권력 이 모든 조건이 다 라반에게 유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라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야곱은 그냥 발버둥만 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조건은 야곱에게 절대 불리했지만 단한 가지,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시니까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다 뒤집어지면서
열쇠였던 야곱이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럼 성경은 이 초인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4000년 전에 고대 얘기를 성경이 다른 얘기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별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인데 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살아계셔서 야곱의 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편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역사고 4000년 전에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2020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편이 되셔서 야곱처럼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리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의 편이 되신 이야기는 말로 헤아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니까 인간의 조건은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절대 불리한 상황 조건인 건 분명했지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사람들이 그 짜놓은 틀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체포됩니다. 이 당시 헤롯 왕은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형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편이 되시고 교회 편이 되니까 그 왕이 세웠던 인간이 세웠던 거창한 계획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다윗처럼 절대 불리한 조건 앞에 서 계시고 사도 베드로처럼 꼼짝달싹 못할 만한 환경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4000년 전 야곱의 편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너희들의 편이 될 것이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비가 오면요. 한 가지만 붙들어야 돼. 한 가지만. 우리가 복잡하면 리셋 버튼 눌러서 초기화하는 것처럼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구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구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 때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아들 이름, 여러분의 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딸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대한 세상을 뒤집고 이기는 기적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6년 만에 라반을 능가하는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라반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었던 야곱이 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곱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일 불편했던 사람이 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이때부터 라반은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기록하는 거니까 잡다한 얘기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반이 레아와 라헬 이 두 딸 얘기만 나오다가 오늘 비로소 그 두 딸 말고 아들들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레아와 라헬 얘기하다가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다시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저 별 볼 일 없는 저 야곱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횡령해서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거다. 그래서 저 야곱을 죽여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눈치 빠른 야곱이 이걸 다 알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여기서 있다가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굳게 결심을 하고 두 아내를 몰래 불러냅니다. 그리고 두 아내에게 내가 지난 20년 동안 당신 아버지 장인 댁에서 살면서 어떤 수모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당신들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만큼 축복을 받은 거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당신들 나를 따라갈지 결정해 달라. 두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선택의 공을 받은 거예요. 두 여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따라서 떠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 딸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아버지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축도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누구 줄 거 아니에요? 가지고 못 가잖아요. 돈 중요하죠.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적어도 내 자식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이런 아버지 되시면 안 돼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안 먹고 안 쓰고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이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돈밖에 모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돈은 얻었지만, 세상에서 자기 일은 얻었지만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어릴 땐 젊을 땐 몰랐는데 아버지가 자기들의 그 결혼 이거를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두 딸을 일방적으로 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언니 레아도 동생 라헬도 이제는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야곱은 두 아내에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당시의 관습대로 지참금을 주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참금이라는 것은 당시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지참금은 신부에게 줘야 돼. 신부 앞으로 가야 돼요. 오직 신부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이게 4천 년 전의 고대 사회지만요. 오늘 우리 시대가 배울 게 있어요. 이거 왜이 지참금은 반드시 신부 앞으로 이 돈을 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신부가 살다가 과부가 되거나 아이들이 고아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종잣돈으로 사용되도록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라반은 그 지참금을 자기의 유흥비와 사업비로 다 써버렸어요. 딸들을 위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 우리 아버지도 아니구나.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게 됩니다. 이런 라반 같은 아버지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레아하고 라헬이 한 남자를 놓고 평생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여기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합쳐져요. 같이 떠나자. 그왜 그랬을까? 왜 같이 떠날까? 아버지가 미워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자 그 안에 있었던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의 파도와 문제의 파도가 일렁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께 서려고 하면 그때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은 끝나고 잠잠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 싸움, 미움, 다툼이 비로소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언제 떠나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라반에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있는 재산을 빼앗고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세 사람은 비밀로 디데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봄날, 4월이나 5월쯤 됩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의 털을 깎는데 이때는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저 바깥에 들판으로 나가서 온갖 음식을 다 싸가지고 가서 잔치를 벌이면서 축제를 하는 때, 우리 같으면 명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라반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양들을 저 멀리 데리고 나가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 미우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따라오지 말고 집 지키고 있으라고 빼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당시에 너희들은 집이나 지키는 개 같은 존재들이야. 뭐 이런 그 뉘앙스였는데 이게 기회인 거죠, 야곱에게는. 삼촌 가족들이 다 양을 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때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쳐 고향으로 떠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20년 전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정말 살짝 도망 나왔던 그때처럼 다시 하란 생활의 지긋지긋한 20년을 종지부할 때도 도망쳐 가는 인생.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더니 다시 20년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떳떳하지 않은 도망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야곱.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야곱이 그런 죽기 전에 고백을 하지만 자기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20년이라고 하는 그 험한 세월, 하란에서의 말도 못하는 고생을, 그 힘든 시간을 야곱은 어떻게 견뎠을까?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고 책임감 뭐 이런 것 때문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을 텐데 그 20년을 그는 무엇으로 견뎌냈을까? 자, 그 비결이 소개되죠.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야곱은 행동을 하기 전에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야곱도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다 있었어요. 때로는 복수도 하고 싶었고, 때로는 떠나고도 싶었고, 때로는 따지고도 싶었고, 때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많아도 그럴 때마다 자기가 결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야곱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만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유독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결정하셨습니까? 대부분은 내 생각, 내 계획 또는 내 감정, 내 열정, 내 소원, 이런 거에 따라서 주변의 여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때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을 잘 되게 한 거예요. 한때는 자기 마음대로도 살아보고 또 한때는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아봤던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라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에 평생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걸을 때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대에 라반이 무너지고 통쾌하게 한판 역전승하고 뒤집기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 우리를 짓누르는 강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라반 같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위축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뒤집기 한 판이 존재합니다.
언더독들이 탑독을 이기는 상식을 뒤엎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지만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내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결정권을 드립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한판 뒤집기, 역전승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데이터, 예상, 확률, 물론 이런 걸 우리가 참고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 되시길 바라면서, 절대 불리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뒤집기 한 판승, 기대가 현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